대학은 엄마 말씀하신 대로 경영학과 갈게요. 근데 대학 가고 나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말기 못 알아듣니? 엄마가 안 된다고 했지. 엄마가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 여드름 진짜. 그래도 이제 거의 가라앉았나? 우리 곧 보는 거지? 나 출발. 나도 곧 출발. 나 막 떨려. 좀 이따 봐. 김도윤, 너가 여기 왜? 아니, 이 사람이 너라고? 빨리 말 못해서 미안. 바로 말하려고 했는데. 처음엔 나도 진짜 몰랐어. 그냥 글스타 넘겨보다가 너 글이 좋아서 팔로우 한 거고, 저번에 찬솔이가 말해서 그때 너라는 거 알았는데 뭔가 말하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미안해. 뭐가? 너가 그동안 힘든 거 하나도 몰랐어서 미안해. 나는 너 공부도 잘하고 집도 좋고 그래서 마냥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 항상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너 글 보면서 많이 위로 받았어. 우린 살면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문제들을 가끔 만난다. 너 어디 아프니? 책상 위에 약봉투 있던데. 별거 아니야. 그냥 두통이 좀 심해서. 이제 다 나았어. 걱정하지 마. 아프면 엄마한테 말을 해야지. 병원비는 어떻게 했어? 엄마가 어떻게든 보내줄게. 됐어. 나 알바하잖아. 신경 안 써도 돼. 엄마가 미안해. 예쁜 우리 딸 고생하게 해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탓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 엄마 몰래 전공을 바꿔놓는 건 어때? 여섯 개 다 몰래 확 넣어버려.
너 영어과 가고 싶잖아. 그러게요. 내 생기부가 다 상경으로 맞춰져 있어. 동아리, 독서활동 그런 거. 현실적으로 너무 늦었어. 그렇지. 일단 대학을 간 다음에 전공을 바꾸는 건?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짜는 플랜대로 기계처럼 살았거든. 난 대학 졸업하면 로스쿨이야. 그게 엄마가 원하는 내 인생이거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도 마땅한 기술도 존재하지 않는다. 너가 너무 착한 아들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착하다고? 그런 거 아닌데. 난 그냥 반항할 용기가 없는 거야. 그게 착한 거지. 무턱대고 반항하라는 말이 아니라 엄마한테 제대로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거지. 질서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판단한다는 비판, 문화로 파악한다는 건 갈등으로. 저기요.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헷갈려. 저기요. 네, 손님. 저 아이스 바닐라 라떼 하나랑요. 손님들 안 계실 때 적당히 책 보는 것까진 뭐라 안 해. 근데 일하는 중에 손님을 신경도 안 쓰면 어떡하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래서 고등학생들 알바 쓰면 안 된다니까. 사전 봐줬더니.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와 과정에 충실히 임하는 수밖에 없다. 인진 잘 만났어? 어때? 대박 사건. 네가 뭘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 왜? 아, 궁금해. 이따 가서 말해줄게. 좀 이따 봐. 한율. 나 이거 색깔 어때? 어, 완전 예쁜데? 그래? 네가 예쁘다 하면 예쁜 거 인정. 효정이는 엄마 때문에 못 온대. 에이, 의리함. 야, 개뼈 그냥 코너만 가자. 너도 갈 거지? 어, 난 오늘 틴트만 사는 줄 알고. 뭐? 그럼 못 간다는 거야? 아니, 그게... 나 사실 오늘 오빠 만나. 헐, 대박. 아, 진작 말하지. 나 부럽다. 미안해. 다음에 코너 꼭 같이 가자. 알겠어. 가서 인증샷 보내. 너랑 너네 오빠 보면서 대리만족 좀 하게. 오빠가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어? 나 특이한 커플이야. 야, 롭스타그램 같은 거 좀 해. 뭐 손샷, 발샷 이런 거라도 찍어가지고 보내. 알았지? 작업실? 응. 무슨 일이야? 나 좀 잠깐 봐. 아니, 이게 아니잖아. 헐. 헐, 부럽다. 나도 남소존. 뭐야? 한율 남친? 헐, 개부러.
미안.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거짓말도 잘 못하면서. 이제 잘해. 맨날 거짓말만 하고 사는데 뭐.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찍어줘. 사진 올려야 돼. 야, 표정이 좀... 됐지? 아니, 그것도 좀... 이건? 그냥 음식 찍자. 아, 뭐가? 줘봐. 아, 안 되겠네. 너 똑바로 앉아봐. 됐어? 이제 먹어. 피곤하게 산다. 미움받으면서 사는 것보단 나아. 나도 너 팔로우해도 돼? 뭐 그러든지. 헐, 한율 남친 공개? 웬일 웬일? 너 진아한테까지 거짓말할 필요는 없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진아는 좀 다르잖아. 너가 억지로 어울린 애들하고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걔는 너 진짜 친구라고 생각할 텐데. 우린 대학 가고 나서도 이렇게 친구로 지낼 수 있겠지? 그럼 우리 대학 가고 나서도 계속 만나는 거다? 됐어. 난 빨리 졸업만 하면 돼. 너무 그렇게 모든 사람을 쳐내려고 하지는 마. 믿어야 할 사람은 믿어야지. 야, 신강욱. 너 지금 나한테 인간관계 충고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들었지? 넌 날 모른 척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엄마한테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게 뭐니?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발표를 어머니께 하려고 합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아들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시험기간 되니까 또 별걸 다 하네. 그래, 들어보자. 그럼 발표할게요, 엄마. 영화 및 유감 분야 직업군 그리고 성공 사례에서는 관련 직업 중에는 영화 감독, 방송 연출자, 그리고 연극 연출자, 드라마 PD, 라디오 PD 분들도 계시고요. 추세거든요. 그래서 향후 10년간 감독 및 연출자의 취업자 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영화 직업이 68.4%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비율의 대학 졸업하신 분들도 영화 직업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임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대학은
엄마 말씀하신 대로 경영학과 갈게요. 근데 대학 가고 나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영화하는 거 엄마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 저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기 못 알아듣니? 엄마가 안 된다고 했지. 엄마가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 영화감독?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변호사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너 어떻게든 서울대 한번 보내보겠다고? 내가 시간 쓰고 돈 쓰고 길을 써서 여기까지 널 끌고 왔는데 뭐? 영화? 너 미쳤어? 너 이거 네 아버지가 알면 이러시다가 쓰러진다고! 내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원해서 나 끌고 왔어요? 엄마 아빠 욕심 엄마 아빠 고집이잖아. 그냥 남들 앞에서 보기 좋은 아들 자랑하고 싶은 아들 그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엄마 인생 아니고 내 인생이라고! 먹이고 입히고 키워놨더니 뭐? 나가 그럼 나가서 네 인생 살아! 얼마나 잘 사는지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독사가 우글거리고 불길이 치솟는 곳만 지옥일 리 없다. 사회계층을 보는 관점, 기능론, 개인의 동기부여, 갈등론,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같이 잘 되면 좋으니까 위선 떨지 마. 6평 네가 1등 각이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안 울 수가 없어. 안 울 수가. 진화론, 진화론 미래 예측의 용이, 순환론 미래. 진짜 왜 이렇게 헷갈려. 야? 물이거든. 이것 봐. 커피네 커피. 이거 압수다. 장난치지 말고 줄래? 야, 너 응급실까지 달려간 사람으로서 내가 이 정도 자격은 된다고 본다. 대신 이거 마셔. 시험 잘 봐라. 뭐 워낙에 잘 보겠지만.
이 찬솔 어디 봐? 시계 좀 보려고요. 10분 남았다. 마킹 안 한 사람들 얼른 마킹해. 희망이 없는 곳. 아무런 희망이 없는 막막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하는 곳. 그곳이 진짜 지옥이다. 전교 1등 사라졌대. 뭐?